자, 20-1. 자, 단어는 사실 크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upset 정도? 이거 우리 초등학생 때도 배우는 단어잖아. 보통 화난 이러고 많은데, 사실은 이제 화난이란 뜻도 있지만 저런 뜻도 있어. 막 이렇게 배가 뒤집힌다라고 할 때도 upse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전복시키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 카보닉 액시드. 이게 탄산이더라고. 난 탄산이 탄소와 산성의 합성어라는 거 처음 알았어. 탄산은 탄산 아니야. 항상 그랬는데. 탄소와 산성을 합쳐서 탄산이네. 나 처음 알았어. 너네 알았어? 이과생. 알았어? 정영이? 알았어? 나만 몰랐어? 내가 무식한 건가?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수업 준비하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랬어. 자, 오션 플라스틱. 오션 플라스틱, 뭐라고 할까? 뭐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보도. 자, while은 물론 반면에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들이 많은 미디어 보도를 받지만, 받고 있는 반면에, 산성화라고 해석하는 요 단어가 주어지. 산성화는 arguably, 단언코 더큰 킬러입니다. Arguably란 단어 이제 밑에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라고 나오네. 근데 나는 방금 단언코라고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다르지 않은 말이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키워드가 그냥 보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 미디어 보도를 많이 받기는 해. 근데 글쓴이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산성화래. 글쓴이는 나는 이제부터 산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첫 문장에서 보여줬어. 자, marine, 이거 바다의란 뜻이지. 그래서 marine life면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라고 이해를 해보자. 생명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바다에서의 삶, 바다에서의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네, 보니까. 바다에서의 생명이 가능하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건 가능하다. Thanks to, 뭐 덕분에. 뭐 덕분에 가능한 거냐면, delicate balance. 섬세한 밸런스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온도와 산성의 섬세한 밸런스 때문에 바다에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쉬운 말이고. 자, 우리의 바다는 act like, 뭐처럼 작용하냐면, 스펀지처럼 작용을 하는데, 공기 중에서 CO2를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장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주어, 동사 찍고, 콤마 쓰고, ing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는 분사구문의 모양이거든? 근데 굳이 분사구문으로 안 해도 되고, 이 스펀지를 꾸미는 분사 ing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뭐 하는. 그러니까 CO2를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이게 좀 자연스럽지? act, 작용하다라고 해석해. 행동하다라고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CO2를 흡수를 한대. 그러니까 인간들이 활동을 하면서 CO2를 배출을 하면, 바다가 그거를 흡수를 해준대. 근데 그걸 스펀지라고 비유를 한 거지. 자, 그 CO2는 믹스 위드, 섞여. 물하고 섞여서 탄산을 형성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투부정사 있잖아. to form이라는 이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결과용법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문답지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 내가 되게 강조를 했을 텐데, 사실 몰라도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거든. 이거 해석이 지금 안 됐던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고, 해석을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 번만 해보면은, CO2는 물과 섞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탄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돼. 알겠지? 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로는 안 나올 거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해석의 좀 정교함을 위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봐봐. 지금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바다에 섞여 들어가서 탄산을 만든대. 그러니까 바다가 산성화되는 거야. 그치? 자, the more CO2 we emit, the more acidic the ocean becomes 해가지고, 더비교급. 대신하는 사람들 이거 한번 외우자. 해석은 당연히 할수 있지. 자, 이거는 외우자. 한번. 더 많은 CO2를 우리가 emit, 방출할수록 바다는 더 산성이 된다.
하고 이제 하이픈 쓰고 뒤에 30% 더. 사실 over the last 지난 150년 동안 사실 30% 더 많이 늘어났대. 그러니까 바다가 굉장히 많이 산성화가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닌 거고. The result is 그래서 결과는 upset. 아까 말했던 그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불균형이 막 생기는 걸 upset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upset in the delicate balance of coral and other marine ecosystem. 자, 바다 생태계와 산호 사이에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다. 결과는 바다 생태계와 산호들의 섬세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대. 그리고 그것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생태계들 혹은 산호들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익숙하지? 계속적 관대. 자, 그 내용이 쉬우니까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 어법 문제 풀때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딱 밑줄 쳐놓고 이게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콤마 찍고 위치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이거 계속적 관대 하면서 that 못 쓰지 그래 위치 썼어 잘 썼네 하고 안심하고 동그라미를 하거든.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계속적 관계 대명사잖아. 근데 영어 어법에 보면은 계속적 관계 부사라는 것도 존재하거든. 계속적 관계 부사는 콤마 찍고 관계 부사 쓰면 그게 계속적 관계 부사야. 콤마 찍고 관계 대명사 쓰면 그게 계속적 관계 대명사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콤마 쓰고 나서 위치 썼으니까 당연히 계속적 관계다라고만 생각하는 건좀 섣부른 판단이고 사실은 뒷문장이 불완전한 것도 확인은 해야 돼. 봐봐, 뒤에 주어 없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면은 계속적 관계 부사로 예를 들어서 where 같은 거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맞아. 이러진 말자. 알지? 그것만 좀 조심하면 좋겠어. 얘가 정답이 4번이거든. 그러니까 안 읽을게. 안 읽을게. 자, 넘어가서 5번 읽어볼게. 자, 데드존이라고 하는 게 있대. 데드존. 자, 데드존이 뭐냐면 봐봐. 나왔지? 이게 계속적 관계 부사야. 이게. 자, 데드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No marine life can exist because of rising acidity or a lack of oxygen 하고 닫고 are 동사. 자, 데드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계속적 관계 부사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뒷문장 완전하겠지. 그 어떠한 바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산도 때문에, 산성도, 산도라고 해야 되나? 산도, 산성도. 올라가는 산성도 때문에, 또는 산소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산성도는 올라가고, 산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 생명들이 존재할 수 없는 데드존이라는 곳은 더 널리 퍼지게 되고 있다. 널리 퍼지고 있다. 잠깐만 멈춰서, 잠깐만. 자, 여기서, rising. rise에서 온 거지. 그치? 구별합시다. raise하고 구별합시다. 많이 했으니까 말로만 할게. rise, 오르다, 자동사. raise, 올리다, 타동사. 올라가는 산성도니까 얘를 쓰는 게 맞는 거지. 많이 했어, 대신, 작년에. 그 다음에, dead zone 주어, are 동사. 거리가 멀잖아. 주어하고 동사가 거리가 멀면, 언제나 수일치 문제를 눈여겨봐야 되고,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become 뒤에서 형용사 쓰는 거 알고 있지? become 뒤에서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잘 나와. 그래서 prevalent라는 형용사를 쓴 거야. become 뒤에서 형용사. 자, 어법 얘기했고, 내용 다시 들어가면, 이제 dead zone이라는 게 있는데, 그 dead zone이라는 게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We are facing,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다. 뭐의 손실에 직면하고 있냐면, 모든 세상에 산호초들의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 세상에 있는 산호초들이 많이 손실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Over the next few decades, 이제 이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방금 해석을 잠깐 잘못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비고 BING 있잖아. 비동사 ING. 이게 보통은 진행형으로 해석해서 직면하고 있다. 이게 맞는 해석이긴 한데 over the next few decades면 이제 이후 몇십 년 동안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 ING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는 게 맞아. 자, 무슨 말이냐? 적어볼게. 헷갈리니까. 자, 비동사 ING는 현재 진행형의 뜻도 있고, 물론 비동사가 현재 시제여야겠지. 현재 진행형의 뜻이 있고, 아니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쓸 수도 있는 표현이거든. 근데 보통은 이걸 잘 몰라. 근데 예문을 한번 말해볼게. 내가 어릴 때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실제로 뉴질랜드 친구와의 대화야.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2주가 남은 시점이었어.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 야, 너 언제 한국 가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I am going back to Korea in 2 weeks. 이렇게 대답을 했어. I am going이라고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2주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예정된 거기 때문에 I am going이라고 해도 돼. BING를 쓰면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 이 비동사 ING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물론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 근데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산성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여기까지.